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막 가는 차. 여기 이렇게 네 분이랑 가족분이랑 어머님이랑 딸이랑 해서 1호차 하겠습니다. 1호차. 네네. 1호차. 어머님이랑 여기서 1호차. 여기 네 분 이렇게 해서 1호차. 한 차 하시면 되고요. 1호차. 1호차만 그냥 호차만 기억해 주십시오. 그 다음에 저기 네 분이랑 누님 네 분이랑 그 앞에 계신 두 분이 있고 2호차. 아, 2호차. 그냥 2호차만, 호차만 기억해 주십시오. 2호차. 그 다음에 나머지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. 네, 두 분이 나와요. 네. 오케이. 그러면, 네. 여기까지. 요렇게 3호차 하겠습니다. 네 분 3호차. 그 다음에, 어머님이랑 따님. 어머님이랑 따님은 4호차. 네. 다른 분들이 합류할 수도 있고, 운 좋으면 합류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4호차 하겠습니다. 그죠? 여기는 3호차. 네. 그래서 호차별로 이따가 같이 타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호차만 기억해 주시면 누구 오시면 그리고 앞뒤 어디 앉는 거 일반 도로로 달리니까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둠베이싱 할 때만 둠베이싱 할 때만 맨 뒤가 조금 와일드하긴 하죠. 네, 똑같아요. 근데 앞은 이제 보고 달리니까 좀 덜하긴 하고 그냥 중간은 일반 그냥 무탈하니까 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나 와일드한 거 느끼고 싶다면 뒤로 가시면 좋고 그거만 이제 가셔서 휴게소 가시고 난 다음에 자리 배치하시면 돼요. 처음부터는 그냥 일반 도로니까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. 저도 그만입니다. 네, 저도 주면 잘해주긴 하겠죠, 그죠? 근데 이제 딱 그때쯤 주면 좋다. 그러니까 한번 좀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하면 그렇지만 안 줬다가 저 보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계속 잘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한번 그 차 타고 갔다 그 차 타고 옵니다. 아, 똑같은 드라이버 타고 SUV 타고 이런 SUV 타고 갔다 타고 옵니다. 아, 이건 너무 좋은 차네. 네? 아,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. 네. 아니 각자 좀 뜨고 모아줘도 되고 그거는 뭐 아니 각자 주셔도 모아서 줘도 돼. 꼭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줄 거면 그 때 좀 주는 게 좋다고요. 안 주셔도 무방합니다. 안 주셔도. 각자 모으신 분들은 막 모아서 우리 차 이거 다 했다 말하고 주면 되고 각자 개인 또 안 주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. 거의 한 명이 한 10디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략. 여기 이제 왼쪽 액자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액자 올라가면 밑에 바닥이 투명이에요. 네. 투명인데 원래 그 한국 분들도 이제 앉아서 찍는 거 좋아하니까 앉아서 찍으면 경비가 또 일어나라고 해요. 그럼 쏘리 하고 일어나면 됩니다. 네. 근데 앉아서 못 찍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차라리 앉았다가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일어나 쏘리 하고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투명이니까 무서우신 분들은 밟으면 유리로 탁탁탁탁탁 이게 딱딱딱딱 열리는 느낌으로 바뀌거든요. 무서우신 분들은 끝쪽으로 가시면 돼요. 끝쪽은 또 괜찮아요. 네, 끝쪽은 밑에가 바닥이 투명이 아닙니다.
왼쪽이 이제 공원이거든요. 여기 공원이어서 바베큐 같은 거, 겨울철에 바베큐 같은 거 많이 해 먹는데, 사람들이 한국 분들 다 물병에 소주 담아서 많이 먹는데, 또 맥주는 거의 티나니까 잘 안 먹는데, 소주는 진짜 많이 먹거든요. 근데 돼지고기는 또 얘들이 굽는 냄새를 좀 역겨운가 봐요.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. 그래서 막 경찰이 와서 경고 주고 합니다. 구워 먹으면 안 된다. 두 번 하면 이제 벌. 근데 그 굽는 냄새가 걔들한테 다른 거 좀 역한가 봐요. 그죠?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뭐 대추나 이런 거 사는 거는 마지막 날 내일 까르푸 갈 거거든요. 거기서 이제 사실 수 있게 슈퍼마켓, 큰 슈퍼마켓 들어갈 거니까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. 대추, 비누. 그래서 짐 같은 거 살 때 그거 사는 거 계산하셔갖고 사야 됩니다. 그죠?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지.